아, 우리 또 업주 형님 오셨네요. 예. 네. 또 바로 앞에 있었었는데 또 올라오는데 딱 전화 왔어. 아이고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 아, 형님이 뭐 무슨 스머프요? 뭐요, 이거? 아, 딱 이렇게 개구쟁이처럼 왜 그러세요? 아, 진짜 딱 예? 올라오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아, 그래요? 오. 예. 잠깐만요. 같이 가. 아니, 니가 좀, 잠좀 세팅 좀 하나 좀, 잘 해달라고 해줘. 응? 세팅이요? 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돼요? 모르는구나. 어, 아, 네, 저 알았어. 몰라 가지고.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야, 너는 의상 좀 신경 썼다. 아, 그쵸? 이쁘죠? 일어나 봐. 이렇게 소파 위에 올라가 봐. 올라가 보라고요? 그래. 소파 위까지요? 그래. 아, 이거 민폐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올라. 아, 왜 나가. 그래요? 나가라고. 아, 왜 그래요? 아, 나도 좀 보게. 예. 왜, 영훈이 왜 나가라 그래요? 예? 어, 왜 나가라 그랬어? 응? 하나 먹어. 예? 아니, 좀 전에 먹어서 올 때, 나갈 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형님. 예? 두 개를 다 가져가려고 그래. 하나 네거 하나 내 거야. 예, 영훈이 건 없나 보네요. 아, 그래, 우린, 이거 넌. 내가 이런 것까지 사와야 돼? 아하하하하. 아, 그래. 오빠랑 나가는 거 너나 먹자. 너나 먹자. 예. 아니, 뭐, 아까, 뭐, 그, 원철한 씨랑 같이 술 드셨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누가 얘기하지? 네? 다 알죠, 저는. 네? 지나가는 낙견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뭐, 좀, 아까, 뭐, 저기, 뭐, 야키돌이 계셨죠, 그쵸? 야키도리에 뭐 저기 뭐 원철한 씨랑 뭐랑 뭐 사람들 해서 뭐술 한잔 마시고 있대요 뭐 그러던데 연차라 지금 울었어. 아뭐그 인간 뭐집 짜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방송 없을 때도 집 잡니까? 예? 개새끼네. 아 형님 잔 주셔요 한잔 드리겠습니다 형님. 아이고 또 아니, 왜 우리 그 CC 계속 또 해보시죠? 아이 그거야 형님 그냥 방송간에 그냥 형님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이미롭고 이런 사이고 하니까 아이고 그런 거지 그거 뭐 그렇게 뭐 아유 마음에 담겨 아이 뭐라고? 뭐라고? 아니 마음이 뭐라고? 아니 뭐 이런 거뭐 토닉워터에 뭐 이렇게 괜찮으세요? 어. 이게 또 해장술이죠. 아니 근데 여운이 뭐 이렇게 우리 업종 모시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말도 없고 이렇게 얼었어? 아, 아니요, 아니요. 응? 아, 그럼 아니에요. 야 얘들아 우리 쿤이 왔냐? 아니 뭐 쿤이라고 뭐 아세요 형님? 정빠 쿤이라고? 그래, 걔 그때 걔 아니요. 누구요? 우리 너랑 그때 같이 저기서 술 먹을 때 예. 자기가 뭐술뭐다쏠 테니 편하게 드세요 그랬다가 없어졌다가 잠깐 중간에 나타나서 천개 쏘고 없어지네. 아, 그때, 아니, 그 전에 다 쌌어요, 많이, 아, 그래도. 그랬어? 그럼요. 그때 이민이랑 있을 때. 그래. 아, 근데 이민이 뭐좀뭐 방송 접었습니까, 걔? 왜? 지금도 해요? 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풀광이 그래. 예, 네, 한잔 하도록 하죠. 아, 이민 5,000개 받을 때까지 노방 중에? 근데 그래야 돼, 원래 BJ들은. 그렇게 끝까지 개기고, 이제 이런 게 있어야지. 아, 이민이 15명 받았는데. 근데 아니, 근데 솔직히. 이민이 한 50명, 60명 갑자기 확 오던데? 근데 그러다 또 이제 좀, 또 이렇게 또 거품 빠져서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민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되게 노잼이긴 해. 나도 불렀어. 한명올 거야. 그래요? 역시 우리 또 아이고 업주 형님이 요즘 이렇게 센스가 있습니다. 센스가 있어요. 탱글탱글한 사람이 올 거야. 예? 어? 걔뭐 지금 이제 복귀 방송하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언제 뭐라 했어? 아 하긴 요즘 여캠들 탱글탱글한 애들 많죠.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너 같은 경우는 이제 탱글 하지는 않지, 그치? 아, 아, 응? 네네네, 그쵸. 아. 아이고, 우리 업주 형님 모시고 했는데, 뭐, 같이, 어? 어, 여운이가 뭐, 이렇게 산잔, 어? 어. 아니, 술잔 아직도 남아있어? 아, 왜 그래요? 그래요. 네가 하긴 뭐 좀 스무 살이랑 노니까 좀 정신 놓고 났나 보네? 에이, 그런 거 어디 있나요? 전 진짜 30대가 편해요, 형님. 예? 예. 20대. 어? 너무 많아요? 와, 죽으라고, 어떻게. 아, 너 진짜 몰라요, 지금. 뭐 약간. 야, 장풀광이 누구야? 아, 오늘 6페이스인데. 아. 아, 오늘 뭐 형님 온다고 하니까 뭐 바로 만개 던지더라고요, 형님. 예? 예. 그래도 풀광아 오늘 인마 매니저라고 하면은 매니저가 이제 좀 이런 게 있어요. 매니저 달고 한 열혈 팬 정도 되면은 좀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는데. 아니 뭐 니네 방 빨간 글씨도 아닌데 내가 개새끼라는 욕을 먹으면. 아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풀광이 이 새끼가 이거 시부라 그냥 이제 신임 매니저가 인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아, 저 새끼 저거 왜 저래 저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아니 이 새끼 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 업주 형님 오시면 만개 쏜다 해서 막 만개 쏘던 놈이 어이구야 어이구야 뭐 갑자기 뭐 무슨 어? 우리 업주 형님이 인마 뭐 무슨 어디 잘해라 개강천이 시바 새끼야. 아예예예예예 아예예 어 한잔 하시죠. 아 그래? 어우 좀 안주 좀 먹어 이만한. 아, 네. 아 근데 술 진짜 먹을래? 잘 드시네요. 어 여기 감자튀김이 되게 바삭바삭하니 맛있어. 장풀광. 근데 뭐 언제 옵니까 형님? 아 괜히 또 누가 이렇게 또 온다고 하니까 괜히 기대되네요. 아 솔직히 여운이 한 명 뭐 좀 뭐 거진 뭐 좀 약간 이제 조커벌 되는 한 명 있고 하다 보니까 아유 좀 약간 이제 좀 그러긴 했는데. 응? 너도 맞잖아. 응? 아니 아니 솔직히 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한 20대 뭐 이런 좀 젊은 남캠들 보다가 뭐 우리 같은 40대 남캠 보니까 좀 그치 기분도 안 나지 그치? 아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 그래 보이는데 원래 지금 아 진짜 아니에요. 어? 영훈이 업주형 일면식 있는 게 에이 근데 그거는 다 알겠지. 왜냐면은 얘도 너 원래 강남 야방 되게 많이 했잖아. 아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 여기서 다 강남바닥 여기가 다 거기서 거기야. 다 되게 좁아. 응? 하긴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있어요. 여운이 같은 애들이 이제 집에 가서 개인 방송하면서 아 뭐 제가 이제 갓 스무 살 돼갖고 40대 아저씨랑 술 먹는 게 어디 쉽습니까? 아 아니야 아, 진짜 그거는 괜찮아. 그건 괜찮은데 어디 시골에 대도 안 되는 27, 28살 먹은 애가 뭐 20대가 40대랑 술 먹는 게 쉽습니까? 아직도 그런 시골에 망언이 기억나네요. 에? 기억난다고요? 지코 드라이브 때 형님 실물 봤는데 너무 마르셔서 어 근데 이상하게 그거 잘 봤다 참. 형이 요즘 좀 살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 나 며칠 전에 87kg 했는 아니 88kg 했는데 오늘 일어나서 재보니까 87kg더라. 어 이상하게 요즘 좀 이렇게 고민이 많고 좀 이래서 그런가. 아이고야. 그만 빼. 예? 그만 빼라고. 아예예예 예. 요즘 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 운동도 하세요? 아니 어? 그냥 운동 머신이야. 요즘 운동 그냥 어떻게 보면. 근데 형님 이게 요즘 이렇더라고요. 원래 예전에는 좀 이러다가 요 근래 갑자기 뭔가 이렇게 운동 욕구가 샘솟치고 예?
그렇지. 이제 조금 이제 허리가 안 좋아질 때도 되긴 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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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 근래 진짜 아우 이게 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를? 예? 예? 뭐를 주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막 운동 막 이렇게 바벨 들고 막 너 뭘 안다고 웃어 너. 아니 아 뭐 아 그때 원래 알아? 웃음이 많아서 아니 진짜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요즘 많이 뺐어? 예? 많이 뺐어. 아 요즘 뭐 땀 많이 흘리고 어. 땀 빼고 이제 많이 그러고 있죠. 어? 너, 너 잔입이었네? 아이씨 꺾어 드시네요 형님. 나 원샷하고 얘가 따랐잖아. 그 뒤에 얘가 좀 많이 따랐는데 저 원샷 했는데 조금 반 꺾으셨네. 아 진짜예요 형님. 뭐 저는 아까 얘가 똑같이 따라줬는데 저만 없잖아요. 예? 쟤 씨발로 이거 또 땡그랗게 뜨고 또 개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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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이 맞는데 형님이 말을 우기시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아이구야. 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죠? 아 니네 방 애들은 왜 다 네 편이냐? 아니 우리 납견이들은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요. 예? 당연히 제 편이죠. 그 쟤네한테는 뭐냐? 진짜 이제 저를 형님으로 모시는 거죠. 어떻게 뭐 형님도 이제 뭐 위에 뭐 형님들 몇 명 있으면은 진짜 내가 마음 다해서 모시는 형님이 있고 아 저희 개새끼 저 형만 아니었어도 이 시부레 그냥 한번 넘겼는데 그런 또 형이 있고. 네가 지금 그 속마음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오늘따라 형님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예민하게 알아들으세요. 아니 CC 하자고. 예? CC 해봐. 해봐. 아 씨가 아니라 그냥 진짜 아니 해보라고. 아 그냥 진짜 아니 신고처럼. 면상에서 해봐. 그건 아니죠 형님. 아니 해보라고. 에이 그냥 방송간이니까 그냥 방송간에 그냥 재밌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 예. 어 그래요? 쫄코 새끼. 아이 쫄코가 아니라. 야 나 같으면 하라 그랬으면 해라. 야 선배가 하라 가면 야 이 개새끼야도 하겠다. 그거는 진짜 싸가지 없는 거고. 하라고 할 때 해야지 언제 하냐? 에이 그건 아니죠. 실 잘못 배웠네요. 아니 아니 저는 하라고 하면 해야 돼. 근데 하지 말라고 할 때. 야 형님, 형님이랑 이제 저랑 그 차이가 있어요. 형님은 이제 건달밥 드셨지만. 누가? 아니 저는 이제 노가다 밥 먹어서. 시발로 이상한 프레임 치우고 개새끼가 또. 아니 아니 그게 좀 약간 좀 달라요 형님. 건달밥이요? 아 근데 너 여운이 너 이러고 보니까 좀 그런 거 많이 해봤을 것 같네. 예전에 뭐 6살 차이 나고 이제 이런 좀 남자가 남자친구가 좀 약간 그렇게 생활하고 이제 이런 친구라 좀 건달들 있는 뭐 숙소 좀 가보고. 아 아니요 저. 아 진짜 아니야? 아 전혀 아니에요 진짜. 어 좀 가서 좀 라면 좀 많이 끓였을 것 같은데. 어? 아 진짜 아, 아니에요. 아니야? 네네네. 그래요. 아 저도 여러분들 진짜 숙소 생활 많이 해봤죠. 어? 저는 진짜 아 제... 그때 예전에 네가 형님 한번 방송을 위해서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해갖고 아니야 저는 와서 진짜... 라면 끓이다가 존나 욕먹었었어. 아니 저는 진짜 그 컨테이너 숙소 생활 해봤어요. 진짜 숙소는 컨테이너죠 여러분들. 아 이거 드실래요? 어? 어어 그럴까? 이거 봐 씨발 네가 이상한 프레임 씌우니까 뭐 건달이라고 이상하게 얘기 나오잖아. 아 얘들아 그냥 아이 근데 그건 형님의 이제 말투나 뭐나 이런 게 이제 납견이들 봤을 때 좀 그런 좀 선입견이 생겼나 보네요. 예? 선입견을 누가 만든 건데? 아니 근데 여은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랑 뭐 약간 그, 뭐 만난 적 있어? 아니 전혀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네. 한번 만나볼래? 응? 야 이. 아왜왜 그래요? 아 형님 저도 생활했어요. 저 나름 저 인천 식구예요. 예? 인천 식구야? 예 그럼요. 전에 예? 아, 알아, 물어봐. 그 당연히 알죠. 아, 맞다.
아예 걷다가 올라요. 워낙에 이제 좀 주변에 이제 또 그런 또 친구들이 많아서 형이나 저 형님 좀 다 나름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낭만이 있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어? 아이 또 너는 좀 너 자는 이렇게 주지 마. 어? 아 그래도 저는 형님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난 가끔 이렇게 형님이랑 술 마실 때가 참 기분이 좋아요. 예? 분내가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그냥 뭐 형님 이렇게 오랜만에 뭐 이렇게 좀 방송관이든 아니든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예? 예. 넌 둘이 먹자고 하면 형님 단둘이 먹습니까? 아! 누구 있습니까? 에이, 그것도 물어본 적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우리 쿤이 왔냐? 아이고 저 한 병을 더 시킬까 말까 좀 고민이 많이 되네. 일단 여러분들 쿤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고 요즘 양주 한 병에도 그냥 손이 후들리고 이제 뭐하고 이제 좀 이래서 쿤이 뭐 잠깐 자리 비운다 그랬는데 오래 비우네. 테이블 뛰고 있대? 예? 테이블 뛰고 예 그런가 보네요. 테이블 뛰는 거 어? 아 좀 다 알면서 이런다. 아니 이런 거 말고 아니 진짜 나중에 아니 뭐 이제 오늘 이사한다고 하는데 아 맞아요. 나중에 너 이제 좀 스튜디오 뭐 잘 되고 하면은 오빠 한번 초대해 줘. 아 좋죠 저 제가 감사하죠 그러면 와주시면은 진짜, 오빠 한번 초대해 줘. 그래 한 병 시켜.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또 나름 또 제 방송도 요건데 이런 게 있어서 아니 뭐 아직 뭐 잔이 있으니까 형님 라면 잘 끓여 혹시 너? 라면이요? 라면 끓이죠 자취 하니까 라면 자주 먹으니까 아 진짜? 자, 여러분들 또 그것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술 먹방 하다가 그냥 좀 라면 먹고 싶고 하면은 또 우리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랑 체면이 있는데 뭐 어디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먹을 수 없잖아. 항상 뭐 역캠 뭐 이렇게 친한 역캠들이 있으면은 뭐 거기 가서 라면 한 그릇씩 먹고 이제 이러고 했거든. 좀 뭐 가까이 살고 하니까 뭐 이렇게 가서 뭐 라면 좀 한 그릇 먹고 가고 뭐 이래도 돼? 좋죠 좋죠. 아 진짜? 네 괜찮아요. 그래야겠네요. 예. 에이 그래 이제 또 이렇게 또 단골집도 이제 이렇게 좀 바꾸고 이제 뭐하고 이제 좀 이래야지. 아 단골집이 있어요? 아 예전에 있었지 예전에 이제 좀 또 바꾸고 해야지. 매운 라면이 있었지. 매운 라면? 아 예. 라면은 매워야죠. 그죠? 그치 매콤한 맛을 먹는 거지. 아우 자 여러분들 좀 막간을 이용해서 좀 잠깐 담배 한 대 이렇게 좀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경이 어서 와라. 그래. 역시 이제 또 아침 되고 하니까 이제 역전의 용사들이 진짜 한 명씩 오네. 예, 형님 담배 한 대만 태우겠습니다, 형님. 예? 아유 피우세요, 광우 씨. 예. 아 형님 근데 그래도 참 광우 씨 하니까 참 되게 듣기 좋네요. 예. 예. 방송 언제 거야? 네? 아유 아직 받을 게 있어서요. 아. 아이고 풀광아 오늘 아유 좀 무리 많이 했는데 괜찮아.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우리 또 마무리를 또 책임질 사람이 있어서. 개대강아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게 무슨 공포 분위기야 화기애애한 이제 이런 분위기고 이런데 근데 여운이는 좀 약간 여행하고 뭐하고 좀 이런 거 좋아해? 여행이요? 아 저는 혼자 여행 가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거 혹시 좋아할까? 좀 조만간 이제 좀 전라도 맛집 투어 아 맛집 투어 완전 좋죠 아 진짜? 왜 맛집 투어 그런 거 자주 하세요?
아니 아니 요번에 이제 해보려고. 아. 요번에 해보려고. 뭐 나중에 뭐 기회 되고 뭐 같이 갈래? 아, 아 좋죠. 어? 제가 감사하죠 그러면. 아, 아 2박 3일인데? 2박 3일이요? 어. 아 2박 3일? 어. 어, 아 시간 좀 조정하면은 될 것 같은데? 어? 시간 조정을 해? 아 저 학원 때문에. 아, 아니 아니 진짜 이제 여러분들 아니 정말 이제 조만간 이제 명분 생기면 바로 가려고. 아. 아 남친 없어요. 아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여캠이랑 이제 이렇게 이제 2박 3일 간다. 진짜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거야 강행군이야. 강행군. 꺼지지 않는 방송. 아. 시작과 동시에 이제 서울 올라올 때까지 방송이 꺼지질 않아. 아. 그게 확실하잖아. 아 그쵸. 그치. 그게 확실히 확실하잖아. 깔끔하죠. 뭐 그런 컨셉이면 여러분들 어 좋잖아요. 예? 아, 장풀광아 그런 걱정하지 마. 아까 다 애들 뭐 매니저 내 집에 있는 애들 해서 PC로 다 고메 달아놨어. 어? 아 소년시대 광호 저 새끼 저거 존나 좀 말 이상하게 하네. 너랑 여행 가겠냐? 그치 진짜 여행은 안 가겠지. 근데 이게 나름 꺼지지 않는 방송이고 뭐하고 하면은 나름 72시간 방송을 해. 그러면은 나름 이렇게 같이 여행 가면서 좀 만약에 여은이랑 같이 간다. 응. 그럼 여은이 방송으로도 되게 많이 하겠지. 어? 아... 어 그럼 당연히 거지 좀 어 이제 이렇게 가고 하면은 뭐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아 그쵸 그쵸 그치? 그쵸 어 뭐 좀 약간 뭐 출차도 많이 늘어나고 뭐 우리 납견이들도 팬가입들도 많이 하고 뭐하고 이제 좀 이래서 어? 어 가면 어 뭐 언제쯤 가실 생각이세요? 뭐 조만간? 조만간? 아 그럼 연락 주세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괜히 잠자리나 이런 거 막 괜히 막 불편하게 안 그러고 우리는 우리 납견이들 클라스가 있어갖고 뭐 싸구려 막 이런 뭐 모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서 애들이 못 자게 해. 진짜 이제 잠을 자더라도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고급 풀빌라나 뭐나 이제 호텔이나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고 그러니까 나름 되게 마음 편하게 이제 고급 세단 타고 그냥 이러고 이제 좀 전라도 이렇게만 한 도시 한 3개 정도 딱 찍고 이제 그 동네 좀 맛집들 이렇게 이제 좀 뭐 잘 먹고 좀 관광지 좀 뭐 돌고 아, 이제 진짜 좋죠. 그런 거지. 고급식이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비키니도 준비해야 되나요? 어? 비키니는 왜? 아 비키니 준비해라 이러시길래. 아이고 하긴 뭐 여운이야 뭐 몸매가 워낙 좋고 하니까 아. 괜히 아 근데 여운이 얘도 방송 오빠 방송 많이 봤네. 아. 분명히 그런 채팅이 없었는데 상상 채팅을. 아 있었어요. 와 아, 이거 와, 봐라. 진짜 있었는데. 아니 나 진짜 이거 진짜 못 봤는데. 아 진짜 있었어요. 아 진짜 갈 거야? 어? 아 네 연락 주신 미리 연락 주시면은 갈 수 있죠 당연히. 알았어 약속. 약속. 근데 그건 이해해야 돼. 너랑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네. 만약에 그때 가서 만약에 다른 애랑 간다. 어? 그래도 그런 건 이해해줘야 돼. 어? 아니 그래도 이게 사람 앞일 모르는 거니까. 어? 아 근데 진짜로 애들이 자꾸 그러는데 뭐 나중 가서 뭐 진짜 유튜브 내려주세요 그럴 일은 없는 거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어 네. 그랬어? 아 근데 뭐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니까 좀 약간 이제 좀 20살 그 나이가 좀 보이긴 하네. 아니 근데 좀 여러분들 나이에 비해서는 좀 되게 좀 성숙하고 이제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고향이 제주도래요? 네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 와 그럼 제주도 되게 잘 알겠네. 어 그쵸 아무래도. 그럼 제주시야 아니면 서귀포야? 전 서귀포요. 어이구 서귀포가 진짜지. 나는 이상하게 제주시보다는 서귀포가 좋더라. 조금 더 약간 자연. 그치.
전 진짜 그 고등학교 때 등교할 때도 그 바닷가 이거 해 뜨는 거 보면서 등교했어요. 진짜. 와 진짜 네. 어우 되게 좋았겠다. 운치 있고. 막 진짜 섬 섬 보고 막 감개발 있고. 그럼 아직도 부모님은 제주도 계셔? 아 네네. 와. 어우 제주도 저도 좀 안 간 지 오래돼 갖고 이제 좀 가보고 싶긴 하네요. 지금 제주도는 좀 자주 가? 아, 저 요즘 좀 이제 바빠서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래? 막 말고기나 뭐나 막 이런 것도 먹어봤어? 아, 저 말고기를 뭐 아직 못 먹어봐가지고. 아, 그래? 뭐 드셔보셨어요? 아니, 아니, 나도. 난 좀 약간 그런 건 좀 잘 못 먹고 이제 좀 이래서. 아, 그래? 업주 탱다방에 품소던데? 아, 이 새끼. 좀 약간 이거 너무하네. 시집을 해 좀 설마 누구 한 명 부른다는 게 간만에 3일 정지 이후에 복귀한 애를 갖다가 설마 그럴까 설마. 아 이제 나가서 품 쏘면서 섭외 중이야? 아유 그냥 뭐 없으면 어때. 아이구야. 참나. 아 탱다라고 혹시 알아? 아 알죠 알죠. 아 진짜? 네, 저 요즘 진짜 역캠 분들 방송 많이 보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 너가 봤을 때는 이제 좀 같은 여자로서 요 근래 좀 제일 이쁜 역캠이다 좀 생각하는 게 누군데? 이쁜 역캠이요? 어 진짜 같은 여자로서 봤을 때 와 이 역캠 너무 이쁘다. 아 근데 역캠들 다 다들 이쁘셔가지고. 그래도 한 명만 뽑자면은. 응? 아 근데 너는 좀 약간 너는 이거 좀 되게 안 좋은 게 BJ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응기응변이란 요즘 재치가 있어야 돼. 아 맞, 그쵸. 시청자 보는 입장에서 아, 쟤는 왜 이렇게 대답이 느려? 뭐하고 이제 이런 거 좀 약간 되게 답답해. 아 맞아요. 그냥 저도 그런 거 좀 대답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누구냐고. 저 그 아 외지레님도 되게 이쁘시더라고요. 그 박가린 그분 박가린님도 되게 이쁘시고. 아 그냥 얘 아니 지금 뭐 약간 벌구 대전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알았어 너한테 이제 이렇게 좀. 좀 너무 이렇게 너 생각해야 되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얘들아 뭐 누구 우리 아까 좀 정박 훈이는 없는데 뭐 누구 좀 다른 친구들 있으면 좀 한잔 하자. 애들이 그냥 뭐 아까 그랬던 거 뭐 물타기 하는 거겠지. 내가 봤을 때 업주 형 살짝 나간 거 보니까 밑에 누구 와서 어떻게 보면 에스코트 이렇게 하러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네. 은근히 씨부레 신사요. 아 우리 마인프로 있었구나. 우리 푸우야 그래. 아 우리 푸우 한잔하자. 짠. 거봐요 여러분들. 제가 괜히 아까처럼 이렇게 괜히 확인했겠습니까? 업주용 오면은 뭐 3만 개를 충전. 이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래서요. 예. 왠지 느낌이 쌓여서. 또 지금 와서 이렇게 해서 불렀는데 또 씨부레 풍 안 터진다고 또 가라 그럴 수도 없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람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예? 제가 뭐 업주 보고 싶어서 불렀겠습니까? 예?
아프리카 방송 인생 뭐 다 통수의 연속이야. 어? 어우 좀 안주 좀 다양하게 먹어. 아까 이렇게 했던 뭐 그거를 어 피자를 아직도 먹고 그래. 응? 어 오빠 피자 안 드셨. 어 나는 어 좀 다른 거 이제 여러 가지 먹고 있어. 봉제비 예 또 이뻐게 또 팬가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되게 좀 강남으로 이제 이사할 생각하니까 그래도 네. 좀 어때? 어 그냥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강남이 오빠가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자면은 양날의 검이야. 정말 양날의 검이야. 아. 그럴 수 있다. 강남이 나름 되게 기가 센 동네야. 진짜. 그래서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안 맞아. 안 맞는 게 그러니까 강남이 여러분들 살짝 그런 게 있어요. 뭐랄까 워낙에 놀기가 좋아. 24시간. 아 그쵸 그쵸. 어 정말 24시간. 맞아 그런 건 있어. 뭐 집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아니면 뭐 집 앞에만 해도 촥 이제 이런 게 다 돼 있고 뭐하고 걷다가 이제 좀 강남에 살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강남 어떻게 보면 쫄보들도 많이 보게 돼. 우리 같은 경우엔 그랬어. 근데 강남에 진짜 부자들도 많지. 돈 많은 애들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막 좀 이제 그러고 하다 보니까 괜히 이제 좀 약간 좀 어깨뽕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좀 그게 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안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좀 그렇지. 특히나 이제 너같이 이제 좀 어린 나이에는 또 뭐 뭐든지 전부 있지. 좋을 수만 없으니까. 그치. 강남 살다가 강북 가면 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강남에 있는 BJ들이랑 좀 많이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좀 됐을 수도 있지, 그지? 뭐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래? 근데 이 인간 어디 갔냐? 뭐 무슨 너무 누가... 안 들어오시는데? 아. 우리 또 꽁치광이가 우리 또 구경이게 아 감사합니다 구백이게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자 가자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여기서 괜히 좀 한 병 더 먹고 뭐하고 이제 이러기보다는 근데 넌 진짜 집 안 가도 돼? 밤샐 생각을 온 거라서 상관없어요. 아 뭐 더 다른데 이차 가시려고요? 아니 그냥 여기서 먹긴 뭐하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해장으로 다 해장 좋죠. 그치. 좀 해장술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아 좋죠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예 남도까지는 아니고 요 앞에 뭐 삼계탕 집도 있고 삼계탕 어때? 아 완전 좋아요. 그치? 국물 있는 거 딱 해당. 그치. 근데 인간 이거 왜 이렇게 안 와? 진짜 너무 안 오시는데? 남도 혹시 가봤어? 아 네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어요. 아니 아니다 여러분. 남도 오늘 좀 분위기는 아니고, 아니야 여기 앞에도 이제 저기 삼계탕집 24시간도 있고, 뭐도 있고 이제 좀 이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포장마차는 좀 포장마차만의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뭔가 가볍게 안 돼. 진짜로. 아 근데 그나저나 정말 좀 다시 한번 얘기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오늘 우리가 1면 식도 없고 한데 오늘
참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와, 만약에 여은이 안 왔으면 여러분들, 뭐 지금쯤 뭐 저쪽 뭐 뒷골목 가갖고 감성팔이 하면서 나름 이제 야킹하다가 실패해갖고 존나 또 패잔병처럼 여러분들 뭐 제 인생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인생 헛살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러면서 어? 아, 왜 혼자 들어오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에이, 형님 뭐 괜히 어 우리 혜은쩌리님 예 감사드리고요. 형님 뭐 저희끼리 뭐 너무 이제 이렇게 뭐 좀 어 여기보다도 뭐 저기 삼계탕에 뭐 이렇게 해장 뭐 소주 한잔 하러 가시죠 형님. 그래. 예? 예 너무 뭐 또 우리 또 한 자리 이렇게 또 오래 있고 이제 이런 것도 좀 약간 그래 하니까. 예. 아 근데 진짜 오늘 뭐 이렇게 이사 가는데 오빠가 도와줄까? 아 네 어? 그럼 좋죠 저는. 진짜? 네. 대장병이 그 아 장비 그거 세팅하는 거 아 진짜? 어, 그런 거 좀 도와주시면 아니 아니 이거 저는 어. 저희는 형님 안 계실 때 다 먹었죠. 비었어? 아니 비었어요 비었어요. 그럼 그동안에 누가 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예? 아 예 뭐 잠깐 뭐 3만 개 충전했다는 친구가 살짝 안 보이네요. 아 우리 좋아 그래 어서 와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또 남편이게 좋아 안녕. 그럼 오늘 이삿짐이 12시에 오기로 했어? 네네. 어 오빠도 오늘 어차피 강남에서 어 약속 있어서 아. 어, 강남에서 어차피 잘 거거든. 아 네네. 어디서? 아 형님 그냥 뭐 저 어 저 은혼의 집에 가서 자기로 했어요. 예 바로 여기 뒤에라. 전화해봐. 예? 스피커폰으로. 아니 저 은혼에는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 저는 쟤네 비밀번호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러 가고 싶을 때 그냥 자러 가면 돼요.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정도라. 아니 왜냐면은 제가 오늘 좀 오늘 금요일 맞죠? 어, 강남에서 약속 있고 이제 저녁에 이제 이래서 어? 너 이제 12시에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어? 이사 짐 챙기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하면 그럼 한 몇 시쯤 되지? 한 4-5시 되나? 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치? 저 이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그럼 진짜 도와주러 가? 어? 어.. 아 저는 그러면 좋죠. 진짜? 그럼 저 혼자 뭐 이렇게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배치도 그치. 다시 해야 되고 그치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진짜 이제 또 남자가 할 일이 있고 또 여자가 할 일이 있고 좀 그렇긴 하죠. 예? 야, 네 눈에서 그거 있잖아. 뭐요? 만화에서 보는 것 같이 눈 한쪽에서 이렇게 싹 빛이 확 난다 갑자기. 아 형님 뭘 또 무슨 나이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순수하고 뭐하고 이런데 아 진짜 오빠는 그러면 돼. 아니 저 개새끼가 솔직히 말해서 눈가리만 보면 소놈 같아갖고 예. 되게 순수해 보여. 아우 순수해요. 근데 형님. 나는 쟤를 다 알거든. 아니 저를 뭐라 하세요. 아우 형님. 진짜 니네 회장이 예. 어? 왜 그렇게 별명을 지었는지. 아 형님 진짜 좀 약간 좀 왜곡하시네. 저 진짜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래갖고 오빠가 막 이렇게 도와줄 거 도와주고 한 다음에 오빠가 뭐 그냥 뭐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뭐 이렇게 사줄 순 있잖아. 아 당연하죠. 어. 아 제가 사드려야죠. 도와주시는 건데. 어. 그래?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그래. 나는 하나를 받았다. 나는 열을 해주는 사람이야. 아니, 왜요, 왜요? 아, 왜요? 어, 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예, 뭐, 제 그거 모르십니까? 나는 너의 그런 깊은 뜻을 알지. 에, 그런 거 진짜. 납견이들도 널 네. 많이 본 사람들은 네가 그 뜻을 어떤 건지 알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아이, 근데 좀. 아, 그래요? 아, 제가 좀 너무 오버하는 건가? 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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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너 뭐 아 지금 아 여운이 친한 남캠들 많습니다. 왜 처음 본 형님이 좀 너무 오해하시 아 오바하시는 것 같네요. 아 뭐.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시면 저 저야 좋죠. 혼자 정리하기 힘드니까. 여운이는 근데 여기 어떻게 오게 됐어?
이야기야? 어. 아 방송 어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어. 지코님 방송. 어. 너도 구라 존나게 잘 치네. 아! 무슨 구라야! 예 왜요? 뭐 또 저 모르는 뭐가 있습니까? 어? 예? 어? 뭐 뭐야 이거? 어 뭔데 이거 뭐 괜히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그게 유행이라 해. 뭐요? 폭로. 아, 폭, 아, 하긴! 폭로하면은 또. 네. 진짜 요즘 아프리카 방송에서 폭로하는 연놈들 보면은. 다 영양가 없어. 어? 진짜로.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 좀 자꾸 이제 좀 뭐 시간 질질 끌면 좀 뭐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뭐 일어나시죠? 그래서 네. 뭐 삼계탕 국물에 시원하게 그냥 소주 한잔 여러분들 좀 마무리하시고 에, 또 우리 또 여운이 또 이사 준비하고 뭐하고 했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삿날인데도 이렇게 좀 많이 진짜 또 방송 나와서 나도 살려주고 이제 이랬으니까 어, 진짜 오늘 좀 어, 정말 근데 좀 잘 저도 이사하는데 도와주고 이제 진짜 그럴게요. 어, 아 근데 진짜 그래도 괜찮아? 아 네 저는 상관없어요. 오빠 뭐 괜히 피곤하실까봐. 아니야. 어 여기 있어. 어 잠깐만 좀 장비만 챙기고 이제 뭐 하고 있어. 어. 짠 이렇게 하고. 어 예. 제 장비 챙길 동안에는 네가 이렇게 딱 해야지. 어. 아, 이거 봐봐. 어, 이건 봐봐. 아, 왜 그래요? 어? 어. 왜? 또 우리 여운이 왜 안 예쁜데? 아, 길긴 길다. 아니, 한참 올라가야 된다. 아, 안 키가 더 커가지고 내가. 너 키가 몇? 어? 저 68이요. 어, 잠깐만.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아이고 참 난익다 난익어. 아니 개새끼야 내가 왜 갑자기 카메라맨이 돼. 아 형님 알죠 계산만 하고 형님. 알았어. 네 계산은 빨리 해야 되니까. 네 계산은 안 궁금해. 가. 아 뭐예요? 왜? 아 좀 얼굴 좀 가리면 안 돼? 얼굴을 가리라고요? 어. 아, 왜 그래요? 아, 뒤돌아, 알아서 가라고.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아, 네, 저. 아, 뭐 형님 뭐 삼계탕 뭐 괜찮으세요? 어. 예. 어우, 근데 이렇게 딱 쓰니까 키가 아이고, 비슷하다. 진짜. 어. 아, 굳어지셔서 그래요. 아, 힐이. 네. 어, 그렇게 힐이 안 높은데. 올해까지도 키가 커가지고. 아 진짜? 네네. 올해 몇 센치가 컸는데? 어 올해 1cm 더 컸어요. 네. 어 진짜? 어 저는 진짜 한 181이죠. 어 아 181이요? 에휴 그치 요즘은 뭐 그 뭐 작은 거지. 그치? 어 되게 크신데? 어 아니야. 야, 175면은 여러분들 어, 그거 아니지. 저 실제로 보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아, 제가 좀 얼굴이 좀 잘 떠이긴 해요. 아직 속살이 안 빠져서. 에이, 아니야. 왜 되게 어. 아니 근데 너는 진짜 성형 하나도 안 했지?
네, 아, 그 턱대 필러 어. 최근에 맞았는데. 아니 필러가 무슨 그게 성형이야. 아, 네, 그거 말고는 성형 수술은 안 했어요. 시술만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런 자연스러운 자연 미인들이 이쁜 겁니다. 맨날 이렇게 여러분들 성형한 애들만 많이 보고 이제 이래서 좀 그런 좀 성형 얼굴이 이쁘다 이쁘다 좀 이러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이런 자연미가 제일 좋은 거지, 그지? 아 저기 건너편에 저 삼계탕 집 있다. 내가 180인데 그쵸? 형님 건너시죠, 건너시죠. 네. 어디요? 저기죠, 건너편에. 그치, 성형은 여러분들. 배 안 부릅니까? 근데 또 해장은 또 해장이야, 진짜. 아, 저 눈 안 했어요. 우와, 여기는 뭐 나무가 이거 왜 이러냐? 야, 이런 나무가 되게 비싸 보인다. 뭐 승천하는 용이래. 우와, 되게 비싸 보이네. 뭐 여기 약간 뭐 무슨 문화재.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빌어보래요. 빌어봐 그럼. 아, 저는 없어요. 아 그래, 이따 나 나가면서 빌어. 그런 거 되게 비싸지. 예. 영업하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이쪽으로 할까? 그 앞에도, 앞에도 괜찮고요. 사람이 앉으세요. 촬영할 때 이쁜 데가 어디? 이쁜 데는 저기. 아, 그래요. 여기 365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가 앉아, 네가. 저희 여기 앉고, 형님이 이제. 또 오면 이렇게 앉고 안쪽에 앉아 안쪽에 아니 그쪽 말고 이쪽 이쪽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예예예 좀 좀 예. 약간 후덥지근하네요. 예 뭐 사우나 한 번이 기록. 아 감사합니다. 예. 이모가 립 서비스가 그렇게 아이고 진실만을 얘기해요. 아이고 아이고 요즘 뭐 저 정도 뭐 이렇게 안 이쁜 애가 어딨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형 여기서 형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싸리 저거 하나 붙여서 이렇게 있는 게 좀 아니 원래 이렇게 또 해야 근데 여기 앉으시고 하면은 이게 딱 두 명이 안 보여요. 아 그래? 씨가 옆에서 꼽살이 껴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거 잡아줘요. 아니죠 형님. 아니죠 형님. 네. 아니 이거 이렇게 붙이세요 형님. 아니야. 네? 에이 그건 아니죠 형님. 아니면은 예. 아니, 형님, 딱 여기 앉으시면 딱 돼요. 아니, 진짜 한번 앉아보세요. 딱 자리를 이렇게 잘 잡아놔갖고, 예? 아니, 형님, 빨리요. 이렇게 이제 옆으로 틀면 이렇게 잘 되네요. 진짜 빨리 앉아보세요, 형님. 알았어, 앉아. 예, 빨리 앉아보세요. 아니, 형님이 앉아야 이게 또 괜히 막 많이 걸리고 하면은, 예, 또 자리를 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은 예, 딱 좋네요, 형님. 예, 딱 좋네요. 예. 아, 혹시 저 휴대폰 있어요? 네. 아, 맞다. 그런 거 같다. 나 여기 내가. 네, 휴대폰. 감사합니다. 네. 이따 시킬 때 별 눌러주세요. 얘 휴대폰도 관리해? 아니. 저 아까 이렇게 상 위에 있는 거는 아니. 휴대폰 관리를 제가 하다니요. 아이고, 뭐 제가 뭐. 제가 뭐라고요? 본사인데 벌써 휴대폰 관리. 아니. 저도 모르게 이 핸드폰이 저한테 들어갔네요. 예. 잠깐만 이게 이게 자기 거네. 자기 거네? 아니. 니네 뭔?
아, 뭐 멀어. 아, 아까 괜히 아까 나올 때 그 축구왕 슛돌이 부금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예? 날 돌리지 마. 아니. 아니 진짜로요. 그 아, 그 낯익은 그 슛돌이. 이 새끼 일부러 씨발 나한테 여기 오자는 게 있었구만. 예? 아. 에이,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어차피 그 딜러리 하나 세워 갖고 이런 형님 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에이, 아니죠. 와, 형님 이거 드셔야겠다. 뭐? 황제 보양 삼계탕. 너나 드세요. 아니 형님한테 딱 맞는 게. 아, 형님 뭐 드실래요? 나 옷. 옷이요? 우리 아 저는 뭐, 그냥 삼계탕이요. 그냥 삼계탕? 네네. 이게 원래 여성 미용 삼계탕 뭐 아 그런 것도 그런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긴 있을 텐데 여긴 없나 보네. 어 없네. 옷이 국물이 진해. 어이구 근데 형님 왜 이렇게 비싼 거 드세요? 어? 예? 아 아니 무슨 삼계탕이 2만 원이 넘어가네. 그럼 나는 삼삼 배양근 삼계탕. 개새끼야 가격 똑같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형님이랑 맞춰서 먹으려고. 아이 여러분들 저 요즘 몸이 살도 빠지고 너무 허해서 물 좀 그만 빼. 아니 그렇죠. 땀을 이제 그만 그렇게 자꾸 흘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지? 네. 예, 여기 그냥 삼계탕 하나랑 네. 옷삼계 하나랑 산삼 배양근 삼계탕. 네. 요거에다가 처음처럼 한 병 주시죠. 네. 예. 배양근 하나 있죠? 예. 일반 삼계탕 하나, 배양근 하나, 옷 하나요? 예. 그건 처음처럼요. 예. 저는 아직까지 옷 막 이런 걸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옷 안 없는 데야. 아 그래요? 옷이 국물이 좋아. 아 그럼 저도 옷으로 한번. 아 그럼 옷으로 통일합시다. 그래, 옷 세 개 주세요. 네, 옷 세 개 주세요. 예. 네. 여기 또 우리 또 아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한데 괜찮지? 아 네네. 이거 좀 뭐 내려놔. 아 네. 내려놔. 아 아까 안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유 괜찮아요. 여기 상에 가려져서 안 보여. 아유, 좀 여자들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먹고 뭐하고 하면 좀 배도 나오고 할 수 있지. 근데 아이고 전혀 없는데 꼭 이런 애들이 이렇게 좀 오버하더라고요. 예? 아, 되게 힘 빡쳐가 있습니다. 에이그 힘 주지 마. 아이고 나름 여자 이런 좀 뱃살도 이제 그것도 애교지. 이렇게 다 밥 먹고 이제 뭐하고 하면은. 여자는 좀 약간 배 있고 이제 이런 애들이 좀 더 보기 좋아 솔직히. 형님 뭐 하세요? 아니야 나 네?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팔 대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좀 숟가락 좀 챙기시라고요. 아 네? 아니 원래 이런 데 오고 하면은 막내 좀 여은이 한 20살짜리 있고 하면은 뭐 제일 형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아니, 저는 원래 좀 그렇게 들었어요. 아, 예, 형님 알겠습니다. 술 좀 깨고 싶냐? 아, 에이, 형님 뭐. 아니, 술 깨고 싶냐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해서 또 재롱잔치하고 하는 거죠, 형님 동생이 아우가. 예? 이럴 때 술 한잔 먹고 제가 형님한테 안 그러면은 언제 이래 봅니까, 형님? 예? 아, 근데 요즘 방송에서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로요. 아, 세팅. 아유, 그럼 당연히 저도 정파 출신인데 세팅은 야무지지. 야, 네가 있던 그 정파가 어디냐 도대체. 아유, 근데 좀 오래됐죠. 무슨 씨바 무슨 아빠 방 정파냐? 에휴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도 이제 뭐 한 20대 초반에 이제 이랬던 건데. 너를 고용했다는 그 사장 좀 만나보자. 아니 근데 저 진짜 나름 에이스였어요. 그래 아빠방 에이스. 아이 아빠방이야 지금 제가 아빠방 하면 에이스죠.
진짜로. 아, 진짜로요. 아, 양님 아우 잔 한 잔 받으시죠. 아유, 왜 그러세요, 광호 씨? 에이. 아유, 감사합니다. 광호 씨 왜 그러세요? 또 이러고 나서 내일 방송에서 또 내가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광호 씨 그러면 업주 씨 왔소? 에이. 형님 그것도 제가 막말로 싫은 사람이면은 원래 그러지도 않아요. 형님 다 아시잖아요. 다 좋고 여러분들 이미롭고 우리 간에 이제 또 다 정이 있고 뭐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죠. 그죠? 너는 진짜 네. 사회생활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이 아니죠. 위기 모면. 에이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참 연희도 어떻게 보면은 내일 이사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렇게 좀 그게 좀 기분이 좀 더 그렇긴 하네요. 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제가 오늘 오늘이 건데. 그러니까 날지나 오늘이 이사 날짜야? 아, 네, 아니 아니 오늘이요 오늘. 네. 아이고 얼른 이사 가? 저 역삼이요. 돈 벌었네. 아. 아니 아니 형님도 좀 역삼동 계시지 않나요? 근데 아니 아니. 그럼 역삼동이면 야, 혹시 개... 아니 왜요? 이상한 뭐 그거 프레임식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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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역삼동이 왜요? 아니면은 역삼동이면 역삼초 쪽? 역이랑 좀 가까워요. 역삼역 쪽? 네네. 아 그럼 저쪽 뭐 르네상스 호텔 좀 약간 이렇게 있고 좀 살짝 그치? 역삼동 역삼동도 이제 좀 이렇게 좀 나름 또 커. 저는 그냥 이번에 방문해서 딱 한 번 가봐가지고 아직 거기 길을 몰라가지고 주소 가르쳐주지 마. 구원 날 이제 역삼초에서 잔다고 그러는데 아이 저는 원래 논현초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 초등학교에도 나름 기운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역삼초 아니 논현초 기운이 맞더라고요. 네. 우리 풀광이 그래 여자친구 보러 간다고? 오, 어이구, 부럽다, 부러워. 딱 이 시간에 뭔가 여자친구가 이제 퇴근했나? 아니, 왜요? 뭐 야근해갖고. 그러니까요, 야근 뭐 편의점 알바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때 보러 가는 거면은, 나름 늦게까지 일하는 뭐 산업 역군이네. 그래 풀광아 뭐 갈 때 가더라도 뭐 좀 약간 이제 유종의미 난기계설이 뭐 이렇게 소주 한 잔 있는데 뭐 한 잔 정도 뭐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나? 안 그래? 뭐 몸 말 조심해요 여러분들 뭐 그 정도야 뭐 말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근하시면 그쵸 그럼 진짜 산업 역군이 맞아. 예 그럼요. 저도 산업 역군이죠. 저도. 니가 왜? 아, 저... 개새끼야. 솔직히 말해서 너는 술 처먹을 때마다 돈 달라고 그러면서 술 처먹는 놈이 너잖아. 네, 그래도 이 산업이란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여러분들 주류 산업이냐? 진짜 국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이제 발전 동력이 되는 산업이 있고 국가 기관 산업이 있습니다. 요즘 이 인터넷 방송 요쪽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핵심 기간 산업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네. 저 진짜 며칠 전에 진짜 한 세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억 냈거든요. 아 세금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완전 거지 됐어. 와, 세금이 아 진짜. 은근 빡세다. 진짜 개 거지 됐어. 왜 거지 됐어? 예? 아니 그래도 뭐 제가 뭐 자산이야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통장에 있는 돈이 그냥 싹 빠져나가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허탈하고 공허하잖아요. 저 그래서 요번에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현금 요번에 싹 빠져나가갖고 애들 월급도 어제 줬습니다. 4일 늦게. 아이고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빚내서 애들 월급 주기도 뭐하고 좀 이래서 자 어제 줬다고 하니까 현실로 딱 오네. 원래 BJ들 그 환전일이 목요일이잖아. 그러니까요. 목요일날 그냥 잽싸게 그냥 정지 때
환전해갖고 그게 이제 목요일날 싹 들어와갖고 어휴 그거 갖다 애들 월급 주고 뭐하고 이제 딱 이랬죠. 예, 목요일날. 자 아무튼 얘들아 누구 뭐 있고 하면은 좀 한 잔 마시자. 어?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좀 자리 옮겨서 첫 잔이니까 첫 잔만큼은. 아 원래 우리 이때까지 나 월급 하루도 밀린 적이 없어. 근데 요번에 한번 밀렸어. 진짜. 정지전 잽싸게 환전 요청해.